수건채 씨는 죄인의 몸이옵니다. 수건채 씨를 골로 드리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옵니다,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지금 편전 앞에 충신들이 모여 일의 불가함을 간하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네. 해서 저처럼 말도 안 된 소리 듣고 앉았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 더 중한 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네. 허니 도승지 자는 저들에게 나가 똑똑히 전하게. 이미 수건은 지난 6년간의 사가생활을 통해 모든 죄값을 치렀네. 허니 이 시각 이후로 수건을 죄인이라 하는 중신들은 모두 과인과 왕실을 능멸한 죄로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이야. 또한 나는 수건의 왕자 금을 연인군으로 봉할 것이며 왕자를 생산한 수건에겐 종 2품 수기첩질 내릴 것이니 예주에 일러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게. 알겠는가? 예, 전하. 가지. 엄마. 저 아이가 수건이 난 왕자란 말이냐? 그때 6년 전에 살려두지 말아야 했어. 다신 살아서 골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했어. 마마. 언제 왔느냐? 어? 자넨 이 판관이 아닌가? 이? 아! 예, 왕자 마마, 소신이옵니다. 자네가 이곳엔 어쩐 일인가? 나를 보러 왔는가? 예, 마마. 왕자 마마께서 거래 입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맙네. 내 그렇지 않아도 자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곧 아바마마를 배울 텐데 자꾸 걱정이 돼서 말이네. 걱정이라니 뭐가 말씀이십니까? 내가 물어보니 처소나인 말이 아바마께서 호랑이처럼 무서우시다네. 그래서 혹 실수를 하거나 실망을 드려 꾸지람을 들으면 어쩌나 해서 말이네. 아, 그러십니까? 꾸지람이라.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마. 뭐?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한데 왕자 마마께서는 눈앞에 전하를 두시고도 이놈! 저는 막 고통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응? 아, 어디 그뿐입니까? 명색이 한나라의 임금인데 씨름꾼으로 몰아 모래판에 굴려버리시고 개울까지 끌고 가셨지 않습니까? 아, 왕자 마마께서는 이제 아주 큰일 나신 겁니다. 저기 이보게,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바마께서 씨름판과 개울까 간 걸 어떻게 아시나? 그것은... 금아! 어머니! 전하. 왔느냐, 동이야? 전하, 어찌 된 것입니까? 어찌 전하께서 미복 차림으로 왕자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이자를 전하라 부르십니까? 뭐? 아... 이자는 한성국 판관이었는데 왜... 금아, 너 지금 뭐라 하는 게냐? 전하... 이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그러게 말이다. 나를 자꾸 한성구 판관이라고 부르는구나. 옛날에 너처럼 말이다. 예? 그럼 이 아이가 만났다던 그 판관이... 그래, 나다. 그럼 정말 한성구 판관이 아니셨던 것입니까? 그럼 정말로... 예, 왕자 마마. 제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 마마의 아비되옵니다. 저는 아니, 금아! 금아! 뭐라는가? 어서 금이를 데려오게! 예, 마마! 왕자 마마! 왕자 마마! 왕자 마마! 금아! 전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전하께서 판관 행세를 하고 저 아이를 만나신 겁니까? 아,
그게 말이다. 난 하도 저 아이가 눈에 밟혀서 말이다. 전하. 아,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암행을 나가다 보니 옷차림이. 아니 그나저나 저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 금아. 금아. 어디 있느냐. 금이야. 전하. 쉿. 자꾸 여기 어딘가에서 강아지가 낑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여긴가? 아니면 저긴가? 여기 어딘 듯합니다, 전하. 그래? 어허, 우리 금이가 듣고 있다면 내가 화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화가 난 게 아니십니까? 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판관 행세란 것은 금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그 아이와 만남이 얼마나 즐거웠는데 말이야. 그래도 전하를 몰라뵙고 무례하게 굴었는데 혼을 낼 게 아니십니까? 혼을 내다니. 그 아이의 어미인 넌 날 처음 봤을 때 임금이 내 등도 밟지 않았느냐. 전하. 나는 금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른다. 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아이와 처음 보낸 그 시간이 나한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벅찬 시간이었는지 말이다. 정말 화가 나지 않으신 것이옵니까? 금아! 금아. 녀석. 어디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숨어 있었구나. 소자가 전하를 몰라뵙고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소자에게 실망하지 않으신 겁니까? 실망이라니. 내 일이 어여쁜 너를 두고 어찌 말이냐. 금아. 지난번 아비가 물가에서 한 말 있지 않느냐. 단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고 말이다. 벌써 잊은 게야. 그러니 이제 그마. 이제 아바마마 하고 불러보거라. 내 너에게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 줄 아느냐. 아빠, 엄마.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불러보겠느냐. 아빠, 엄마. 그렇지. 그마. 그래. 그래, 그마. 그래, 그마.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야. 금화사와 포청에서 숙의 사과를 살피고 있다고. 예, 전하의 엄명으로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답니다. 해서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리는 수하들과 함께 도성을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뭐야? 자네들이 그 계집과 왕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금 일이 어찌 되었는가?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하면 여기 있다 저희들이 잡히기라도 해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지금 입고를 할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예. 적당할 때 도청을 들 수 있게 배편을 알아봐 주겠다. 가보거라. 저전 누굽니까? 응? 어, 아무도 아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희빈 마마. 이렇게 궐로 돌아오다니. 자네도 참 대단한 사람이로군.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다니 말이야. 그 열쇠패를 하고 계시는군요, 마마. 나비 모양의. 6년 전 그날 제 동무였던 검계수장이 있던 곳으로 전화를 안내한 것이 마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제 아비와 오라버니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일, 그 일에 또한 마마께서 연루되어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숙이! 죄인은 제가 아니라 마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마마. 제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는 마마의 손에 소중한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이란 걸 말입니다. 세자 좋아. 세자 좋아. 네가 연인군이로구나. 예. 어? 너는 일전에 그 천인 아이가 아니냐? 예, 저와 소인입니다. 소인이 세자저하의 아우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실수를 했구나. 실수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와. 잘못은 몰래 거래 들어온 소인이 한 것이지요. 헌데 서가엔 어떤 일이냐? 종학에 간다 들었는데 서책을 보려고 왔느냐? 예, 이곳에 있는 서책들은 마음껏 봐도 된다 들어서요. 그래, 물론이다. 헌데 그 서책은 잘못 고른 것 같구나. 예? 자, 바꿔라. 소학입니까? 응? 소인은 맹자가 보고 싶은데 맹자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뭐? 그야 안 될 거야 없지. 하지만 네가 맹자를 가져가서 어찌하려고? 아닙니다, 저와. 제가 그냥 지금 운학 김구선이라 했느냐? 예, 전하. 전하께서 윤허해 주신다면 종학의 강학을 들으며 따로이 그분을 왕자의 스승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왕실의 왕자들은 그렇게 스승을 둘 수 있다 들어서요. 그래, 그자가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 그자의 학식을 높이사 수없이 조정에 나설 것을 청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러니 또한 윤화해 주신다면 운학을 설득하는 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이 네가 말이냐? 예, 전하. 마마, 삼고초려라도 흉내를 낼 작정이신 듯한데 300분을 찾으신다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치도 권력도 믿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조정에 출사하려는 자들, 조정에 연이 닿아 있는 자들은 제자로 두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치도 권력도 믿을 수 없다면 사람을 믿어주실 순 없으십니까?
사람을 믿으라고요. 마마께서는 아직도 골귀신이 덜 되셨나 봅니다. 송구하옵께도 저는 그리 순진한 늙은이가 못 됩니다, 마마. 알겠습니다. 하면 오늘은 이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마마. 예, 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